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정책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떠한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예, 사실 어제 이제 밸류업 공시가 시작된 첫날이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그 밸류업 관련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이제 제목을 그 용두삼이 밸류업 정책 그 대수술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사실 밸류업 정책이 어제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는데 어제 뭐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코스피 코스닥 전체 이제 지수는 이제 그 오름세를 보였지만 실제 이제 밸류업 관련된 뭐 은행이나 뭐 보험주나 뭐 자동차주나 뭐 신통치가 않았거든요. 사실 특히나 이게 밸류업 그 시작이 됐을 때 그걸 보여주는 공시가 한국거래소의 그 상장 공시 시스템 그 카인드에 들어가서 저도 접속해 들어가서 네. 봤는데요. 거기 보면 기업 밸류업 정보 프로그램이 나오고 게시판에 공시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어제 이제 그 밤까지 제가 보니까 그 어제 오전 8시 41분에 KB금융에서 기업 가치 재고 계획 공고 해가지고 하나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저 그 여러 이제 뭐 신문이나 방송 매체에서 밸류업 관련돼서 얘기된 게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실제 이제 그걸 하겠다고 공시를 첫날 올린 기업이 뭐 한 곳밖에 없었고요. 앞으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저 밸류업 정책 실패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지, 앞으로 좀 정부 대책은 무엇일지, 그리고 이제 종목 투자하실 때 어떤 거를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오전에 이제 밸류업 관련돼서 금투협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번 이복형 금감원장이 관련된 또 대책을 얘기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의미나 향후 저 당국의 그 행보에 대해서도 정리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좀 이제 시행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일단 이번 주의 상황은 어떤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월요일 날 이제 개설된 내용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네. 우선 전반적인 이제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시 내용을 보면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된 어떤 뭐 기업 개요나 현황 진단이나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향후 뭐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소통을 해야 될지, 뭐 밸류업 관련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쭉 막 그 작성해서 저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특히 목표 설정에는 계량화된 수치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이제 관련 수립을 위해서 어떻게 좀 이제 목표를 정할지도 이제 나와 있고 그 관련된 어떤 그 자금 조달 방안 그런 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실제 뭐 PBR뿐만이 아니라 뭐 PER이나 ROE나 뭐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 뭐 등등 각종 내용을 담을 수 있게 그렇게 공시하도록 웹페이지만 보면은 참 이렇게 잘 갖춰져 있다. 꼼꼼하게 면밀하게 돼 있다. 그런 거는 사실 홈페이지 가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뭐 첫날 한 건만 공시가 올라올 정도로 시큰둥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네, 뭐 홈페이지에는 일단 KB금융만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이고요. 뭐 첫날이었다 보니 사실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주가 흐름도 좋진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첫날 어제 보니까요. 사실 이제 밸류업 공시가 시작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된다 해서 이제 여러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전일 대비 1.32% 상승했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그만큼 이제 좀 오르긴 했지만 문제는 밸류업 관련 수혜주라고 그 관심을 받던 종목들이 대부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 첫날 그 내용을 보면요. 금융 그 업과 증권이 각각 이제 0%대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그쳤고요. 사실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그
전반적인 구체적인 실적 같은 데 보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75% 하락한 채 이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 2%대 올랐지만 사실 이게 그 밸류업 때문에 올라갔다기보다는 최근 이제 그 미국 그 바이든 정부가 중국의 어떤 그 관세 같은 이제 자동차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그거에 대해서 기아차가 그 반사 이익을 볼 것이다. 그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올랐다. 그런 이제 분석이 많고요. 실제 이제 종목을 보면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그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이제 좋게 나와가지고 어제는 이제 1%대로 오름세를 이제 그 보였지만 나머지 이제 신한금융지는 0.84%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기업 밸류업을 하겠다고 이제 공시를 유일하게 했는데 그 KB금융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일각 시장에서 보면 은행주들이 물론 이제 그동안에 연초부터 보면 꾸준히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이미 좀 그 고점에 온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시각이 나올 정도로 밸류업이 향후에도 이런 수혜주가 계속 좀 오를 거냐 그런 거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러면서 그래도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에게 어떤 환원 정책을 이전보다는 많이 펼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홈페이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에 기업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좀 방안들이 실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기대감을 네. 뭐 충족치는 못했던 것 같고요. 뭐 정책의 문제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시장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 볼 수 네. 있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좀 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사실 이게 기업 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면 자발적인 동기를 유인할 뭐 인센티브가 있거나 명확해야죠. 인센티브가. 그러니까 당근이 내가 이거를 했을 경우에 공시를 그만큼 올린다는 거는 기업이 그만큼 품을 들여서 공시를 더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거에 따른 어떤 충분한 당근이 와야 되는데 당근은 쉽게 뭐 세금 인센티브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관심 있는 측면인데 세금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그 핵심인데요. 처음으로는 이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같이 한 어떤 그렇게 하는 그 기업들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또 하나는 배당을 확대한 어떤 기업의 주주들에게 어떤 배당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방법.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이런 걸 추진해야겠다고 말은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어느 수준으로 언제부터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지금까지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저 3분기 중으로 발표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다려야 되겠지만 사실 1월서부터 계속 이런 입장이나 많이 나왔는데 인센티브를 많이 주겠다는 말만 현재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뭐 밸류업 공시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첫날 그렇게 뭐 공시를 올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채찍입니다. 정말 이게 인센티브가 있다 하더라도 좀 뭔가 강제성을 좀 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를 그게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추진하는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금융감독원에서 저도 이제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3월 25일 날 이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을 집중 조사해서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이복현 원장도 관련돼서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좀비 기업을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총선 전에 그 언론에서 이게 이제 밸류업의 어떤 그 강제성을 그 기하고 채찍이 될 것이다 이런 제대로 그 기업 가치를 높이지 않는 기업들은 결국 좀비 기업으로 퇴출될 것이다 그런 걸로 많이 해석이 돼서 보도가 됐는데요 현재까지 진전된 게 없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다만 좀 이복현 원장이 지난 16일 날 뉴욕 IR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중장기적으로 해외 투자자들도 똑같이 물었거든요. 이게 중장기적으로 밸류업이 가려고 하기 위한 어떤 금융당국의 대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경우에
한계 기업을 관리하거나 내지 시장 퇴출을 고려하고 있다. 향후 좀비 기업이 어떻게 기업 퇴출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한 상황이래 가지고요. 아직 뭐 꺼진 불씨는 아니다. 그렇게 좀 당국은 그 밝힌 상황입니다.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잘한다고 해서 상을 주는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해서 뭐 지금 딱히 페널티 받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의 참여도가 좀 낮은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금융당국의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래서 뭐 많은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관련된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침에 금투협에서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일본의 금융청의 국장이 와서 기조 발표를 했고요. 그 박민우 그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된 전반적인 실무 총괄을 맡고 있는 국장도 토론에 참여를 했고 이복현 원장도 축사에 나서가지고 관련된 저 그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뭐 이미 저 그 미국장에 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투자할까 이제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이런 상황이면은 미국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최근에 또 뭐 지난주에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그 현물 ETF가 저 미국에서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뭐 그럴 바에는 코인이나 그쪽으로 갈까 그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이제 증시 부양, 증시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관련돼서는 사실 대책이 좀 뚜렷하게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저 제가 그 어제 원고를 준비하면서도 이복현 원장이 오늘 뭐 얘기를 할까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관련된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 관련돼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상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주 그 관련돼 가지고 그 이사회의 어떤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 있잖아요. 그거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를 해가지고 좀 개인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그 이사회가 결정을 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고려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걸 밝힌 상황이래 가지고요. 그게 우선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금투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금투세 관련돼서는 이대로 내년 1월에 시행이 되면 그 1,400만 그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렇게 되면은 밸류업을 추진하는 것도 말짱 도루묵이다. 그런 게 이제 금감원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이번 주에 또 국회가 있어가지고 네.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한번 그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또 논의가 될지 궁금한데 22대 국회에서는 뭐 언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언급이 현재 그 민주당 그 총선 공약을 보면은요, 그 충분히 이제 요 내용이 나올 네. 것 같은데요. 요 내용을 보면 그 공약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소액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제 과연 이제 밸류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바로 이제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21대 국회가 이번 주에 이제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그 박주민 의원하고 이용 의원, 민주당 의원 두 분이 발표 그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돼서 자동 폐기가 된 예정이거든요. 그럼 22대 국회에 아마도 민주당에서 관련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해서 이제 추진할 거라고 보고요. 이제 금감원장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더 연초에 그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 진전된 내용으로 밝힌 거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잘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게 3분기든 4분기든 그 이 저 상법 개정을 처리하는 게 좀 더 그 청신호가 켜진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금투세 관련돼서도 그 살펴봐야 될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금투세 폐지를 이제 촉구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집회가 그 민주당사 앞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올해 들어서 그
그 금투세 관련 촛불 집회는 처음으로 열리는 그런 건데 이 파장도 지금 국회나 아마 당국에서도 촉각을 곤두 세울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여론의 영향이 좀 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최훈길 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